스마트 계산기의 전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부인천연합회 정경 회장님으로도 수고하셨고 또 지금은 스마트 계산기의 배후 종분하셔서 총무로도 섬겨주시는 섬김의 아이콘 우리 김성수 회장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CBMC에는 세 가지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첫째가 전도와 양육입니다. 두 번째는 일터 변화. 세 번째가 가정 회복입니다. 왜 가정 회복이 있느냐면 처음에 초창기 한국에서 CBMC가 들어와서 CBMC 회원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부가 다 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거의 배우자님은 CBMC를 잘 모르시고 또 CBMC를 알긴 알지만 이럴 때 송년회 모임 때만 잠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도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BMC에서 전도와 양육, 일터 변화를 외치다가 가정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CBMC에는 가델이라는 사역팀이 있는데 이제 가델은 네 가정이나 세 가정, 다섯 가정 정도가 어떤 기간,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매주 만나면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가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멘토스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참여를 했지만 제가 실질적인 그 가델 사역에 참여는 하지 않았는데 정말 가정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22년 올 한 해 제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한 24시간 한다면 모든 영역을 다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고 또 뭐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다 기도할 수 없지 않느냐. 본인의 가족, 또 사업장, 일터 뭐 이런 데에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한 파트라도 좀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어떤 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군사, 뭐 교육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김성수는 어떤 영역으로 또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CBMC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가정회복 쪽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 인재 양성하고 다음 세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제 혼자 하면 쉽지 않잖아요. 하다가 말고. 그래서 동역자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역자를 어떻게 구할까? 또 동역자와 어떻게 일을 할까라고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난 것이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이게 상대방끼리 그냥 서로 기도하다 말 텐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고부터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주고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분은 내 기도 제목을 하면 바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본인의 기도 제목을.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한 주나 또는 뭐 두 주 지난 다음에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두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 아들은 누가 기도해 주지? 내 아들은 누가 기도해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 이제 청소년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뭐 유년부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못하신 분도 있고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오늘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중을 놓고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 아들로 딱 말을 하니까 1대1로 바로 되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이 서로 간에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현상 대표님한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현상 대표님이 이제 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제가 오늘 느꼈던 것도 아주 짤막하게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인 관계가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뭐 다음 세대가 드리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세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CBMC의 우리 태권한마음지회 스마트 계산지회에서도 결국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10년, 20년 아래의 후배들을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금방 10년, 20년 지나가세요. 그죠? 벌써 14년째잖아요. 14년 전에 이렇게 쑥 지나가듯이 또 14년이 쑥 지나가면 30년이라는 세월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또는 내 손주들이 다음 세대의 CBMC를 맡게 되고 우리 교회 사역을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태권 한맘지혜와 스마트 계산지혜도 이거는 그냥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인 내 자녀들을 기도해달라고 거창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는 헷갈리지만 내 아들 특히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태권 회장님의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냥 화색이 확 들면서 기도 제목과 함께 막 손주 자랑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30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축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현재 나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CBMC 태권 한마음지혜와 스마트 계산지혜가 14년 후가 아닌 또 앞으로 이제 뭐 14년 후가 됐을 때 정말 이곳에 내 아들 딸들 또는 우리 아들 딸들을 대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CBMC를 이미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재양성 가정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